청코너 메갈로디. 수중세계에서 가장 크고 가장 위험한 포식자로 알려져 있죠. 한입에 낚싯배를 박살낼 수 있는 냉혈한 사냥꾼이라는 평판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큰 보트가 필요하겠군요. 그런데 만약 메갈로돈이 또 다른 거대한 수중괴물과 대면한다면 어떨까요? 홍코너 모사사우루스. 고대 공룡 파충류로 약 8천만 년 전에 넓은 대서양에 살았습니다. 주로 큰 물고기, 거대한 거북이, 다른 모사사우루스, 그리고 심지어 새까지 잡아먹었어요. 제가 메뉴에 포함되지 않아서 다행이네요. 하하. 하지만 이 파충류가 지금까지 존재했던 가장 거대한 상어를 물리칠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이 두 괴물을 몇 가지 범주에서 비교해 보겠습니다. 크기부터 시작해보죠. 메갈로돈은 300만 년 전에 멸종되었지만 여전히 바다에서 가장 크고 가장 위험한 포식자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메갈로돈의 실제 크기를 추측할 수 있을 뿐이죠. 이 고대 상어의 유일한 흔적은 이빨과 척추뼈입니다. 저희 할머니 생각나네요. 틸리를 항상 여기저기 빼놓고 나셨죠. 하지만 추정과 컴퓨터 모델링의 도움으로 과학자들은 메갈로돈의 길이가 약 15m 정도였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뉴욕 지하철 열차 길이와 비슷해요. 물론 지하철은 아무도 잡아먹지 않죠. 이제 그 상대를 살펴보겠습니다. 모사사우루스의 크기 또한 여전히 논의의 대상이지만 이 괴물의 평균 길이는 약 11m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스쿨버스 정도 길이죠. 그런데 2016년 과학자들은 역사상 가장 큰 모사사우루스를 발견했습니다. 그 길이가 무려 18m였어요. 지금까지 가장 키가 큰 사람이 2.4m였으니까 모사사우루스가 7배나 더 큰 거예요. 이 정도 산수는 할 줄 안다고요. 크기 면에서는 모사사우루스가 우세합니다. 1대0으로 고대 파충류가 앞서갑니다. 다음 분야는 무게입니다. 메갈로돈부터 살펴볼게요. 메갈로돈 종 중에서 가장 거대한 개체는 27톤에서 59톤이라는 엄청난 무게였습니다. 빈 보잉 737의 무게보다 더 무거워요. 간식과 음료수를 싣지 않은 상태일 때 말이에요. 비록 모사사우루스가 더 길지만 체형 때문에 무게가 그리 많이 나가진 않습니다. 다 자란 종은 14톤에 이를 수 있지만 이건 메갈로돈 무게의 절반입니다. 비교를 하자면 다 자란 대왕고래는 무게가 100톤 또는 그 이상 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래는 메갈로돈이나 모사사우루스 같은 최상위 포식자는 아니에요. 이 범주에서 메갈로돈이 앞서서 첫 번째 포인트를 얻습니다. 1대1. 다음으로 속도와 민첩성으로 넘어갑니다. 메갈로돈은 지구상에서 가장 빠른 물고기는 아니었습니다. 약 시속 18km에 도달할 수 있었어요. 예를 들어 가장 빠른 바다 생물은 돛새치입니다. 돛새치는 시속 109km로 수영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메갈로돈이 수상세계 최고의 포식자가 되는 것을 막진 못했습니다. 보통 사람은 기껏해야 시속 3.2km의 속도로 수영하죠. 반면 메갈로돈의 최대 약점은 민첩성과 기동성입니다. 실제로 메갈로돈은 50톤 트럭과 같아서 방향을 빨리 틀거나 바꿀 수 없습니다. 공격할 때 오직 한 번의 기회밖에 없는데 두 번째 공격을 하려고 돌아가는 동안 먹잇감이 달아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모사사우루스가 헤엄칠 수 있는 정확한 속도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과학자들은 모사사우루스의 수영 스타일이 뱀장어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꼬리로 밀고 나가면서 작은 옆 지느러미로 방향을 조정했습니다. 이 방법 덕분에 모사사우루스는 놀라운 기동성을 가질 수 있었어요. 이론적으로 이 방법이 모사사우루스를 물 밖으로 뛰어오르게 할 수 있었습니다. 주라기 월드의 한 장면처럼요. 하지만 모사사우루스가 헤엄칠 수 있었던 정확한 속도를 알아내기 위해 이 고대 파충류에 더 많은 잔해를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속도와 기동성 면에서 점수는 메갈로돈에게 갑니다. 2대1로 역대 최대 상어가 앞서갑니다. 다음 분야는 전투 장비입니다. 우선 메갈로돈의 무기를 살펴보겠습니다. 메갈로돈의 거대한 이빨입니다. 이빨은 삼각형 모양으로 매우 날카로웠습니다. 그리고 길이가 18cm에 달했습니다. 메갈로돈의 이빨은 지금까지 존재했던 것 중 가장 큰 것으로 여겨집니다. 게다가 이빨이 250개나 됐어요. 이빨이 다섯 줄로 늘어서 있었고 고래와 다른 고대 생물들의 두꺼운 피부를 쉽게 관통할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턱 자체도 대단했어요. 폭이 2m였어요. 보통 사람은 똑바로 선 채로 입에 쏙 들어갈 수 있을 정도였죠. 어리석은 셀카의 배경으로 좋겠네요. 거대한 주둥이와 결합된 근육의 힘 덕분에 메갈로돈의 무는 힘은 지구상에서 가장 강했습니다. 모사사우루스의 주요 무기는 턱입니다. 턱에는 40에서 50개의 날카롭고 거대한 이빨이 있었어요. 원뿔형으로 생겼고 아무리 두꺼운 피부라도 뚫을 수 있었죠. 마치 칼로 두부를 자르듯이요.
그리고 턱 자체가 뱀의 턱과 비슷했습니다. 그래서 모사사우루스는 씹지도 않고 거대한 먹이를 삼킬 수 있었어요. 발견된 모사사우루스의 일부 흔적에서 완벽하게 보존된 물고기의 잔해가 발견되었고 그 길이가 1m에 달했습니다. 모사사우루스의 머리는 길이가 0.7m 정도였어요. 이 턱이 메갈로돈을 통째로 삼킬 정도는 아니었지만 상당한 부분을 물어뜯거나 심지어 꼬리를 뜯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투 장비면에선 모사사우루스가 점수를 얻습니다. 현재 점수는 2-2로 동점입니다. 마지막 분야는 전투 기술입니다. 비록 메갈로돈이 거대한 몸체와 날카로운 이빨을 가지고 있었지만 먹이 사슬의 꼭대기에 이르게 된 데는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지능이죠. 과학자들은 메갈로돈 이빨에 물린 흉터가 있는 많은 고래 잔해를 발견했습니다. 이 발견은 이 거대한 상어의 사냥 전술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메갈로돈은 다른 해양 생물들의 약점을 발견할 줄 알았고 중요한 장기가 어디 있는지 알고 있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다른 잔해들은 골절이 많았습니다. 그것으로 봤을 때 피해 상대는 메갈로돈의 50톤 공격을 경험한 것으로 보입니다. 콘크리트 벽을 쉽게 뚫을 수 있는 위력이죠. 고래는 이에 대항할 수가 없었어요. 전략과 전술의 도움으로 메갈로돈은 자신보다 훨씬 더 큰 먹이를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메갈로돈은 고래가 움직일 수 없을 때까지 꼬리와 지느러미를 공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상대가 무방비 상태가 되면 말 그대로 저녁상이 차려지는 거였어요. 매복을 좋아하는 상어들과는 달리 모사사우루스는 매우 공격적이었습니다. 과학자들은 모사사우루스의 많은 잔해에 다른 모사사우루스의 이빨 자국이 나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모사사우루스가 서로 잡아먹으려고 싸운 것인지 영역 다툼을 한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싸움이 잔인했다는 사실은 확실합니다. 뼈에는 골절이 많았지만 모사사우루스는 상대를 들이박아 공격하진 않았어요. 대신 머리를 입에 물고 적극적으로 물어뜯고 몸부림치면서 뼈를 부러뜨린 거였습니다. 이러한 기술은 현대 악어들이 많이 사용합니다. 또한 모사사우루스들은 뛰어난 시력을 가지고 있어서 멀리서 상대를 보고 갑자기 공격할 수 있어요. 본격적인 싸움으로 넘어가기 전에 보너스 라운드입니다. 관객 인기상이죠. 메갈로돈은 많은 영화, TV 시리즈 그리고 만화에도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매번 메갈로돈은 관객들에게 공포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메갈로돈이 완벽한 포식자라는 평판을 가지고 있는 만큼 저라면 메갈로돈에게 한 표를 행사할 거예요. 반면에 모사사우루스는 대중문화에서 그다지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모사사우루스가 거대한 백상아리를 한 입에 잡아먹는 장면은 전 세계 관객들을 놀라게 했어요. 그래서 이 공룡은 스타가 될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 사실은 싸움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요. 아, 벨이 울렸어요. 이제 이 싸움에서 누가 이길지 알게 될 거예요. 선수들은 북미 연안의 바다에서 만납니다. 모사사우루스는 멀리서 메갈로돈을 발견하고 먼저 공격했습니다. 하지만 모사사우루스의 이빨은 충분히 크지 않고 메갈로돈에게 상처 하나 남기지 않습니다. 이제 거대한 상어가 파충류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모사사우루스는 매우 민첩해서 쉽게 메갈로돈의 느린 타격을 피합니다. 둘은 멀리 떨어집니다. 이제는 전술을 바꿀 때예요. 메갈로돈은 속임수를 쓰기로 합니다. 모사사우루스는 크긴 하지만 여전히 파충류입니다. 즉, 공기로 숨쉬고 물속에서 숨을 참으면서 수영한다는 거죠. 메갈로돈은 모사사우루스를 함정으로 유인하며 더 깊이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물이 깊어지자 고대 파충류는 불편함을 느끼고 실수를 저지릅니다. 메갈로돈은 지느러미와 꼬리를 공격하여 적의 기동력을 빼앗습니다. 일단 모사사우루스가 꼬리를 잃으면 전투는 끝납니다. 메갈로돈은 자신이 바다의 왕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증명했고 당당히 먹이 사슬의 꼭대기에 올라섭니다.